타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뭐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아하, 그러면 그 아저씨를 불러볼까요? 지우기 아저씨! 지우기 아저씨!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한결이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결이는 갑자기 철봉 옆에 커다란 나무를 보면서 저기 나무 있다. 나무를 한번 타고 올라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결이는 원숭이처럼 순조롭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한결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앉아서 밑을 착 내려다보니까 어? 저기 하영이랑 주아다! 얘들아! 하영이하고 주아가 나무 밑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쫙 보인 거예요. 얘들아, 내 목소리 안 들리니? 여기야! 주아야, 이거 비밀인데 제이 바닷속이 오늘 빵점 맞았어! 정말? 어떻게 빵점을 맞을 수가 있지? 제인씨가 바닷속에 빵점 맞았다. 한결이는 유영이 비밀 얘기를 알게 됐죠. 한결아,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자꾸 웃어? 아니, 안 묻었어. 한결이는 제인이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제인이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온 거예요. 안녕. 그날 오후 한결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장 도윤이가 주위를 살펴보더니 제인이한테 비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인아, 이거 비밀인데 하영이 완전 웃기다. 노래를 진짜 못해. 하영이 연습생 오디션 보러 간다고 나한테 엄청 잘난 척 했었는데. 왜? 하영이가 음치라고? 한결이는 의도치 않게 하영이가 엄청난 음치라는 비밀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태권도!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한결이는 참을 수 없이 막 웃음이 난 거죠. 한결이, 너 어제부터 왜 자꾸 나의 기분 나쁘게 웃는 거야? 제인이, 너는 바닷속에 빵점 맞았다며? 뭐? 누가 그래? 한결이,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왔어? 하영이, 너는 음치라며? 음치가 무슨 연습생 오디션을 보러 가냐? 누가 그래, 내가 음치라고. 다 아는 수가 있어. 한결이는 그만 비밀 얘기 폭로를 하고 말았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말은 언제나 새어나가게, 말은 늘 말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비밀 얘기를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 새어나가게 될 수 있으니 말실수라면 안 되겠죠? 오늘의 속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아빠 좋아 당근, 아, 나도 나도 엄마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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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당근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당근 동생 좋아 당근, 나도 나도 친구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